자, 한화계 대박 주식 시리즈 177탄에서 50% 먹고 다시 매입했다고. 한꺼번에 분할 매수 들어가지 말고, 자, 먹고 빠지고 할 때는 형한테 조금 도움을 받아. 그러면은 내가 최저가로 살수 있게끔 기술적으로 분석을 다 해주니까 지금 다 올인했니? 평균 단가 얼마야? 아무튼 축하한다. 50% 먹었으니까 4,135원. 매수 잘했네. 어제 같은 경우 매수 들어갔어야 되는데 뭐 3,600원, 700원이면 어제 얘기했으면 형이 다 얘기해 줬을 텐데. 기술적으로 이제 다시 반등권이 올 거야. 먹고 빠지고 하더라도 물량은 계속 들고 가야 된다. 축하한다야. 50%씩 먹었으면 많이 먹었네. 자, 지금은 상승과 하락을 조정을 받고 다시 이제 직전 정고점을 돌파 시도를 하는 구간이 다시 오게 될 텐데. 자, 앞서 이야기한 것대로 지지난주 약간 5,300원 라인이지, 5,300원 라인 여기를 돌파 시도를 하면 다음 목표가가 얼마까지 반등을 할수 있냐? 6,400원, 7,600원까지 기술적 반등 구간이 오기 시작을 할 거야. 올라가는 종목이면 무조건 그 구간을 간다. 자, 종합 주가가 그저께처럼 초급락이 오지 않는 이상 반등 시도를 계속 할 거야. 이 주식시장에서 이제 제일 고민이 뭐냐면, 자, 50%까지 지난번에 올랐던 금액 5,300원까지 올랐다가 지금 이제 3,700원 라인까지 주가가 빠지니까 견디기 힘들지, 그지? 그래서 이제 주식 투자를 하기가 어려운 거야.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한 가지 흠인데, 자, 요랬을 때 먹고 빠지고 하면서 이제 완전 바닥 턴 어라운드 하는 구간이 이제 별도로 오거든. 그래서 지금 구간은 상승과 하락을 반복을 하면서 조정을 겪었기 때문에 정상적인 수급이면 절대 아까지 얘기했던 금액을 안 깨. 그러면서 이제 추가 반등이 오면서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꼭지 목표가를 향한 반등이 시작이 되는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, 종합 주가만 이상 없으면 계속 상승 추세를 탈 거야. 작전 세력이 강하게 끼어 있는 종목이에요. 자,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, 자, 아무튼 축하한다. 다시 수익이 날 거니까 잘 견뎌봐. 이게 너무 막 안달복달하면 크게 못 먹어야, 그지? 자, 종합주가 그 외형적인 거에서 큰 문제가 생기지 않는 한 다시 직전 정고점 5,400원을 돌파 시도하는 모습이 곧 오게 될 거니까 조금 더 기다려.